난 처음에 아껴요. 처음에 능력을 써보기도 했는데, 근데 좀 벌격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, 난 처음에 아끼는데, 어디서 써야 되냐면, 난 아껴요. 계속 아껴. 점수는 좀 이따 보시면 알 겁니다. 이제 여기서, 여기 먹자마자, 진짜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. 저 예전에 그냥 체력 감소 그 빠름의 끝판왕 제가 영상 찍었었잖아요. 그것만 생각했었지. 야, 이거를 또 막는 그런 거는 진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. 그래도 마렌이 진짜 체감이 빠르다 보니까 분명히 체력이 차는 거에 비해서 깎이는 게 너무 빠르더라고요. 몇초안된것 같은데 막 깎이고 다 깎이고 지금도 보면 꽤 찼잖아요. 네, 진짜 순식간에 다 깎여요. 마렌 같은 데 쓰면, 그냥 이론상으로 보면 약간 잘안 맞을 것 같은 그런 조합인데, 또 정갈이 살렸죠? 여기서도 먹자마자 쓰고. 맞죠? 차는 거 저거 보세요. 저 체력. 아, 좀 심하게 많이 차는데? 근데 심하게 많이 따르는데? 와, 저 순식간에 따르는 거야. 아, 나 지도물약 먹었나? 아, 지도물약 있었구나. 저건 아니에요. 이거는 지금. 뭐라 해야 되지? 다음 그 불꽃정 결정제인가? 그거 나오기 전에 써줘야 돼. 원래는 아까처럼 펫 그거 그 겹치면서 쓰는데, 근데 끝변이 안 돼서 여기 다 차있죠? 딱 쓰고 딱 먹어주고 펫도 뱉어주고 마지막에 이게 변신을 결정 먹으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때는 거리가 늘어나서 좋은데, 아, 이거 결정 못 먹으면서 변신했죠 지금? 이러면, 아이고, 이러면 약간 빌드가 갈려요 이 달에서. 좀 이따가 그 갈리는 거는 그때 되면 알려드릴게요.
보면 내 체력이 없는데 지금 카운트가 거의 다 차기 직전이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부딪혀도 되는데 근데 아까 그 결정젤리 못 먹고 변신을 했다면 거리가 짧아져서 저거를 절대로 못해요. 절대 놓치면서는 하면 거리가 짧다. 마지막에 어떤 구간인지 좀 이따가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마지막 여기거든요? 원래 여기에 다 붙으면서 그 이제 거리가 늘면 이제 땅에 찍으면서 다 먹거든요? 근데 지금 거리가 너무 짧아서 아무튼 이 조합은 점수는 별로지만은 약간 체력 감소 빠른 능력을 무시해가면서 하는 좀 참신한 조합이었다. 아, 저 지지 위치가 이상해. 이 맵 전체적으로 좀 뭔가 이상해요, 배치가. 정상적인 배치긴 한데, 뭔가 이상해. 아, 이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자. 거리를 확 늘렸으니까. 어떨지 한번 궁금해서 해보고 있어요. 풀리자마자 쓸까? 클로버도 괜찮게 하겠다. 점수는 아까 독독병보다는 높겠죠? 독독병 점수 좋아요. 아 잠깐만, 아, 나 이거 예티 타이밍 놓쳤다. 이거 예티 한 번 더 터지고 쓸게요. 아마 이쯤에 질주가 더 가야 되나? 아, 이 지주가 아닌데. 자, 일단 보탑 진입 점수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아니가? 그게 더 좋은가? 야, 여기 바로 뒤에 질주 있잖아요. 아, 이거 안 된대. 못 참는데. 여기를 그냥 간다고. 아, 까비까비. 얘도. 어, 잠깐, 직사했어. 못 참지. 지주는 못 참지. 안 겹치겠지? 지주는 못 참지. 야, 체력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역시 예티. 야, 진짜 참. 얘 예티 나온 지 진짜 오래 전이거든요. 근데 그 성능이 진짜, 와, 초대박이야, 초대박. 조금만. 진짜? 아, 저 뒤에 질주 겹치고 싶었는데 이 조합은 질주랑은 잘 안 맞네요. 아쉽네.
끝까지 달고 가야겠지. 어쩔 수 없어. 이제 뒤터지고, 오케이. 점수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? 아니. 야, 근데 거리 독뚝병이랑 비슷하다. 독뚝병 진짜. 와, 걔도 참. 야, 점수 좋은데? 점수 좋은데요? 박제는 못하겠는데, 아까보다도 점수 좋다. 아, 완전 고전 세팅이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. 체감 깡패 좋아. 확실하게 대물약을 선달이 다 먹어서 이달은 힘 진짜 못 쓴다. 야, 이달 점수가 아주 눈물 나네요. 한 번 더 때리나? 그건 좀 어렵겠죠? 체력이, 체감이 너무 빨라서, 여기. 와, 5.88? 오, 불정 줄제 이렇게 잘 뽑힌다고?